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발전소의 납품 비리, 비단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닙니다. 화력 발전소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전 자회사 직원과 대기업 시공사 직원, 납품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모 발전에 근무하는 56살 A씨 등 3명을 지난 2012년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반영되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넣고 골프접대를 받고 외상술값까지 내게 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납품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대기업 건설사 직원 8명을 적발하는 등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금품수수 금액은 약 12억 원으로 골프연습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은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홍보물 자료에 현금 다발을 넣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화력발전 건설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순환 로비 구조를 이제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 총 발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부실화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공사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설비업체 대표 55살 B씨 등 4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